경기 지역에서만 잡히는 자연산 황복은 뱀장어와 더불어 최고가를 자랑하는 내수면 양식 품종인데요. 경기도 연구진이 황복의 성장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전용 사료를 개발했습니다. 육질의 느낌과 풍미도 좋아 상품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현장 취재했습니다. 1kg에 20만 원대를 호가하는 고급 어종인 황복. 5g 내외인 황복 어린 물고기를 팔기 위해선 300g까지 키워야 하는데 2, 3년이나 걸립니다. 한마디로 채산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때문에 황복을 키우는 어가는 전국에서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. 황복 어종을 키우는 양식 어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양식 기술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. 거기에 따른 뭐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. 그리고 황복을 키우는 어가들이 없다 보니까 황복 전용 사료도 없습니다. 황복을 양식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연구를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전용 사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. 마늘 분말과 광물질이 강화된 영수 사료와 상업용 사료를 먹인 황복을 비교한 결과 7개월 동안 75g의 체중 차이를 보였습니다. 한 달 평균 21g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넉 달 정도 성장 속도가 빠른 셈입니다.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생산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. 통상 황복 1kg당 생산비는 1년에 2만 원 정도인데 전용 사료를 먹이면 6,000원에서 7,0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어민들을 대상으로 육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자연산과 비슷한 수준인데 특히 어육의 색과 냄새 부분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앞으로 이런 사료를 좀 더 연구를 해서 민간한테, 민간 양식장한테 보급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. 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개발된 사료를 내년부터 현장에 투입할 예정으로 성장성과 기능성,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황복 친환경 양식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.